모든 활동 편성 및 활동 시 왕따. 아유, 조금 아까도 뭐 모든 활동을 하는데 카톡으로 전주에 있는 여선생님 애에서 여자인데 애에서 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애들이 걔랑 안 캐치를 한다고. 아유, 이것도 어떻게 하나. 모든 활동 할 때 그래서 애들이 4시간 바꿔달래. 자기를 4시간 바꿀 수 있어요. 김정희 선생님이 그 과학과 김정희 선생님이 만든 플래시가 있어요. 4시간 바꿔라. I don't care. 누르면 돼. 얘들아 누른다. 하나 둘 셋 뿅. 그러면 누르면 모두 바꿀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자리 배치할 때 막 떠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귀엽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아 이렇게 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무젓가락 중국집 나무젓가락 여기다가 번호를 써서 네임펜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통에다 넣고 이렇게 뽑는 거야. 2주일에 또 한 번, 2주일, 보통 2주일에 한 번이고. 그리고 942번에 가보시면 정신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협동학습 시기에 모둠학습을 안 합니다, 아직. 그냥 랜덤이야. 요즘 애들은 랜덤을 좋아해요. 게임에, 게임이란 자체가 랜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942번에 가시면 여기에 저의 제가 쓰는 건데 또 벌써 카톡방에서 저는 이렇게 해요. 숟가락 일회용 숟가락에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분들 계시고 그랬더니 또 어느 선생님은 저는 아이스크림 막대에다 해요. 이런 분들 계시고 제가 여기 상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랜덤 이런 이 룰렛도 있어. 이거는 지금 여기 애들이 몇 명이죠? 한 반에? 맞으면 38. 38? 네, 맞으면 한두 반. 아유, 38은 되게 의심해. 이거는 이건 이 학급당 인원수가 33명 넘어가면 학년에서 그렇게 돼요. 저희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아, 선택 과목. 이 학폭 발생 건수하고요. 학급당 인원수하고 관계가 상관관계 있다 저는. 상계동의 그 노원 지구 한 번에 40명 돼. 저 강서의 그 무슨 저기 뭐 그 동네들 뭐 학교에서 자살 사고 나요.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20명이면 좋지만 그래도 30명 정도. 그래서 어쨌든 34명은 내가 큰에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누르면 돼. 자, 발표 순서를 정합니다. 한참 가잖아. 이럴 때 교사는 얼굴을 부르는 거지. 어? 29번 발표하세요. 이게 여기에 942번에 여기 요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서 컴퓨터 바탕에다 놓으시고 애들 순서 고르게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 가셔서 그리고 애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경쟁력은 뭐가 경쟁력이냐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아까도 뭐 3억 대 1과 아까 마찬가지를 같이 하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할 때 낯을 가리면 안 돼. 늘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합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파트너가 없어요.
그냥 가서 내 앞에 누군가가 내 있으면 그냥 그 양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그래야 4년, 5년 지났을 때 헤어질 때 대충 다 알지. 그냥 결국 어떤 학교는 남자석 끼고 여자석 끼고 부르더라고. 그건 또 뭔 짓이야. 그러면 5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동료야?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막 해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 이 얘기도 꼭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하루에 학교에 나와서 800 내지 900 단어를 쓰는데 일진 애들이 하루에 150 단어 쓴다. 그게 뭐냐? 지네들끼리 만나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시원 좋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IQ가 점점 나빠진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애들이 자리 뽑기에 대해서 일 다는 건 한 놈도 없어.